부녀지간으로 지냈으면 드라마 찍으면서 그런 관계면 거의 이제 진짜 아빠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빠랑 딸 사이로 공개된 게 아니라 숨겨져 있는 아빠는 알지만 난 모르는 사이잖아요. 아. 그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밥 드셨어요? 아버지 뭐 식사하셨어요? 이렇게는 처음에는 아버지도 저를 되게 이렇게 아, 밥 먹었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약간 어색해서. 네. 근데 저희가 한번 딸이라는 걸 알게 됐나?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둘이 정말 그 길거리에서 앉아서 막 엉엉 우는 씬을 찍었어요. 그때부터 저희는 둘이 너무 힘든 감정씬들이 많다 보니까 아버지랑 저랑 눈만 마주쳐도 자꾸 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씬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냥 평범한 그냥 밥을 먹다가도 눈 맞춰 우는 거야? 둘이 그럼 갑자기 글썽거리는 거야. 아니 눈 이렇게 글썽거릴 신이 아닌데도 아닌데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완전 그 캐릭터에 빠져 있는 거야. 이런 거는. 그러면 아버지랑 저랑 아 잠시만요. 그 다음에 서로 눈물을 닦고 우리 이러지 말자 이러고 다시 찍어요. 왜? 제 손 잡으세요. 어머. 아버지인 줄 모를 때, 아빠만 알고 있을 때. 아, 저게 식장에서 잡고 들어가야 되는 손이구나. 기사인 줄 알고 있어요. 아, 그래. Sometimes I take. 울어. 기사님! 아, 기사님. 아빠, 잠깐만요! 어머, 이때 안 처음으로 아빠라고. 떠날 때. 아빠! 평생 강 기사님이라고 불러도 좋아요. 아, 그러니까. 제발 가지만 마세요, 아빠. 근데 나도 눈물로 이 부녀지간 이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는 언제 봐도 이거 눈물을 진짜 지금도 그래서. 저거는 아빠라고 생각 안 했을 때 그 강기사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도움을 받은 그 손잡았던 그 씬이 아버지랑 저랑 무슨 프로그램에서 서로의 명장면을 뽑는데도 서로 저거를 뽑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눈물 나겠다. 눈물 나면 안 되는 장면인데 둘 다 울어가지고. 알고 있으니까. 천진난만하게 그냥 모르고. 웃어야 되는데. 기사님인데. 아니 그 이제 대륙이 이장우 씨. 막 이제 네티즌들이 막 그런 걸 올렸대. 대륙이가 돼간다고. 대륙이. 이게 회차 거듭할수록 막 살이 쪄간다고. 근데 이게 다 유이 먹을 걸 뺏어 먹어서 그렇다. 근데 사실은 실제로 보면은 대륙이는 아닌데 그냥 귀여운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본부장님의 그 이미지랑 잘 되게 잘 어울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화면에는 더 이제 부하게 나오는 것 같아. 근데 둘이 자본주의 커플이라고 그러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이장우 씨랑 신혼여행 가는 씬이 있었어. 근데 이제 신혼여행이니까 옷을 맞췄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스타일리스트 친구들이 둘이 맞춰가지고 옷을 가져왔어. 그치. 근데 갑자기 오빠가 자기한테 안 맞는다면서 감독님 앞에서 옷을 바꾸자고 막 이렇게 제안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렵게 옷을 구해왔는데 그래서 제가 감독님한테 감독님 이거 애들이 어렵게 옷을 구해왔다. 그러니까 우린 이거 입어야 된다. 그래? 그러면 커플인데 똑같이 입어야 되니까 그 입자.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촬영을 시작됐어요. 리허설 하는데 근데 제가 오빠한테 오빠 그걸 왜 오빠 혼자 정해? 커플티인데 커플 옷인데 그러면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커플 옷이랑? 혼자 감독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오빠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오빠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야 리허설이... 근데 지금 카메라 막 세팅하고 지금 세팅하고 있었어요. 약간 세팅을 하고 있었어. 야 스탠바이 큐! 근데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키스신을 와 대단하다. 키스신을 정말 이제 근데 너무 예쁘게 둘이 막 신명인데 이러면서 이렇게 키스신을 했어요. 컷! 아 그러니까 빨리 들어줘야지. 그럼 쟤네들 뭐가 돼? 갑자기 다시 자 바스타 할게요. 야 진짜 그러니까 우리 스텝 애들이 다 너무 소름이 끼쳤나 봐요. 얘가 그 짓을 자요. 얘가 그 짓을 자요. 그 짓을 왜냐면 감정씬이 있어요. 감정씬이 막 이렇게 최수호 씨가 눈물 흘리는 장면이잖아. 그럼 우리는 조금 얼마 전부터 이렇게 감정 좀 잡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있는데 얘는 막 갑자기 야, 쟤는 도대체 그저 근데 그게 그래야 된대 얘는. 아, 그러니까 희한하대. 예를 들어서 나도 네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맨날 우는 씬을 찍으니까 제가 너무 다운이 되는 걸 알았어요. 현실의 유희가 너무 사람이 너무 힘들다. 너무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지. 이거를 내가 조절을 안 하면 사람이 막 너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슛 딱 들어가면 하고 끝나면 어떻게든 뭘 먹든 뭐가 기분이 좋든 막 노래를 신나는 노래를 듣든 막 해야 돼. 사람마다 다르구나. 그러니까. 근데 이런 연기를... 경우는 좀 드문데. 없어요. 근데 연기를 그럼 평범적으로 잘 하는 거잖아. 아니에요.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테크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딱 하고 그때 딱 끝내는 거지. 이게 이것도 나쁘지 않지 않아요? 연기할 때 방해만 안 되면? 아니 본인이 노하우죠. 그죠. 우리한테는 방해는 전혀 안 되지. 너만의 노하우지. 근데 나는 걱정을 했지. 처음에 저렇게 하고 어떻게 저 감정씬을 하나. 그랬더니 본인은 그래야 되는 거야. 희한해. 처음 봤어요. 아니 아. 내 며느리 유인은 연애바보다? 이거 약간 연애바보? 비밀 제보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완전 지금부터. 비밀 제보인데. 어 약간. 네. 연애할 때 분명히 얘는 애교라고는 일도 없을 것이다. 내가 야 너 그런 애교를 어떻게 남자를 만나니 했더니 자기는 남자를 만나면 애교가 나온대. 어머 남자친구 사귀고 싶어요. 사귀고 싶어요. 어, 그래요? 그거 소개시켜달라는 뜻인데? 네. 소개시켜달라고. 저희가 그러니까 제 성격이 막 되게 막 아, 오빠 밥 먹어. 아 전혀 아니지. 전혀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는 자기가 그래. 애교가 너무 많대. 그러니까 쌤 내가 이런 거지. 어머니 내가 그러니까 내 남자면 내 만약에 죄송해요. 아무도 없지. 여기서 아니 비교할 사람이 뭐가 되는 거야. 근데 비유를 한 명인데 희철이한테 하기는 싫고 없고 없고 너무 싫어. 어. 만약에 이따 혜성이 혜성이라고 해. 어. 죄송해요. 만약에 남자친구분이세요. 그럼 내 남자친구면 애교를 부를 수 있지 막. 어떻게 어떻게 그래 어떻게. 아 죄송해요 못하겠어요. 야 너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닌가? 아 부끄럽습니다. 아니 이러는 거 아니야? 오빠 밥 먹었어? 아니야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어디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아, 근데 예를 들어서 내 남자들이 아닌데 굳이 내가 왜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모르겠는 거지. 그럼 예전에 한참 그 가수로 활동할 때 막 계속 대시. 마주치고 옛날에 이렇게 대시하고 전화 벌어졌고 뭐 우리 음료수 없었어요? 뽑는데 뭐 이런 거. 아,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게 오빠 그 있잖아요. 그 인기가 가면 거기 자판기가 있잖아요. 알지. 그러니까 자판기에다 뒤에다가 막 이렇게 쪽지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아. 주고 막 그랬다며. 나 오빠 시절에 그랬다면서요. 뭐 음료수 뽑으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음료수를 이렇게 주면 그 밑에 전화번호를 매니저 피해서? 네. 아, 그럴 때 해서 동전 일부러 흘리고 하면서 쪽지 꺼내가 그랬대. 어 그리고 아래다 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서로 주고받고 막 이런 데서 나오는데다가. 어 너도. 뭘? 나는 그걸 엄청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진짜로. 아, 풍문으로 들었으니까. 어머니, 난 진짜 나는 가수 할 때 그걸 엄청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한 번도 없었어? 야, 단 한 번도. 어머나, 세상에. 자, 그럼 며느리 공격 한번 가볼게요. 예, 며느리 공격. 이거는 그래요. 예, 이건 뭐야? 공격이 이게 이건 며느리 공격이 아니면 나에게 누구 공격이야? 누구 공격인지 모르겠는데. 그 시어머니 차화연은 식욕이 김준현이다. 뭐야? 아니야. 뭐야, 어머니 이거 오해할 수 있어. 아니 어머니 오해하는 게 아니라 준현이 형이 오해하잖아. 식탐이나 식욕 그렇게 많지 않아. 저 진짜 맛있었어. 되게 좋아해요. 아, 땡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부잣집이다 보니까 음식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지, 되게 그렇지. 되게 자주 나오잖아요, 또. 근데 어머니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밥을 안 드시고 잠을 주무세요. 점심 저녁 잘 안 드시고 세트해서 나는 밥을 잘 안 먹어. 난 저녁 진짜 안 먹어. 나는 소식하잖아. 이렇게 얘기하시고 들어오실 때부터 어머 이거 뭐야 하시더니 그거 갖고 와봐 그거 갖고 와봐. 그래서 어머니 앞에 항상 휴식 들어가면 어머니 앞에만 이렇게 많아요. 어쩐지 반찬이 몰려있더라. 그러면 나중에 금병 쌤이 야, 내 앞에는 풀떼기밖에 없고 빨리 안 가. 이러세요. 그 지미를 보셨구나. 그리고 어머니가 진짜로 스태프들 엄청 챙겨. 그러면은 이게 맛있는 거야. 허락 받고 이걸 가지고 들어와서 애들 못 먹으니까 스태프들 다 챙겨. 그 씬 끝나면은. 원래는 속보 음식들을 잘 안 먹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 먹어. 근데 내가 맛있게 먹으니까 얘네들도 한 명씩 두 명씩 다 달려들어서 먹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위기가 더 좋아진 거예요. 대사가 많아서 막 이렇게 대사를 읽고 있거나 대본을 보고 있어도 어머니가 항상 저 여기 앉아 계시거든. 어머니 먹고 있어. 신경 쓰이는 거. 어머니 그 뭐예요? 맛있어? 그래서 메인 FG가 자 그만 먹읍시다. 촬영합시다. 맨날 이러면 잠깐만 이것 좀 먹고 빨리 먹어. 이렇게 하세요. 맛있구나. 아 되게 맛있게 드시나 보다. 진짜 맛있게 드세요. 맞아요. 옛날에 저도 처음 데뷔했을 때 뭐 방송 소품 음식 먹으면은 뭐 무슨 재수없다. 뭐 3년 재수없다. 뭐 7년 재수없다. 막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딱 한 명만 이거 먹으면서 형 먹으면 재수 없대는데 근데 호동이 형이 누가 그래? 그래. 누가 그래? 민상 형도 나 신인 때 그랬어. 나 그 소리 들어가지고 민상 형이 막 먹더라. 이거 먹어. 유민상? 진짜? 유민상 씨가 그래서 이거 먹으면 재수 없다 그랬는데 이거 지들이 먹으려고 지어낸 거야. 막 소세지랑 막 먹더라고. 근데 그 소리 진짜 왜 나왔을까? 찍기 전에 먹을까 봐 그런가 봐. 찍기 전에 먹을까 봐 그런가? 근데 우리는 이미 찍기 전에 끝났어요, 음식. 그래서 타이틀 못 따. 이미 우린 다 먹어. 못 할까 봐. 이거는 명언은 지나가라.
이게 제가 제일 힘들 때 들어서 제 마음속에 새기는 말인데, 제가 사실은 캐릭터를 맡고 살을 뺐는데 어느 순간 왜 살 뺐냐, 옛날에 돌아가라. 근데 사실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살을 찌운다고 옛날에 그 풋풋함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자꾸 저 말에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뭔가 일을 할 때 좀 쌓아놓는 편이에요. 부모님한테도 말을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거를 그냥 제가 마음 편히 잘 지나가야 좋은 일들이 오는데 막 가슴 아프고 그렇지. 막 속상해하고 이래봤자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야? 기껏해서 살 좀 빼고 막 이랬는데 사람들이 왜 뺐냐 이랬을 때는 그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야? 기껏해서 살 좀 빼고 막 이랬는데 사람들이 왜 뺐냐 이랬을 때는 아니면은 얼굴만 빠졌으면 좋겠는데 허벅지도 자꾸 빠져가지고 그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나도 허벅지는 지키고 싶지. 허벅지는 지키고 싶지. 아, 누구는 허벅지가 빠지고 싶어서 빠지나? 근데 허벅지가 빠지니까 광고도 안 나오고 왜? 아무튼 사람들이 막 뭐 어디 했대 어디 했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제가 이 일을 안 하거나 일반 사람이었으면 신경 안 써라고 할 텐데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 있고 가족들이 자꾸 들으면 속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제가 속상한 거를 보여주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항상 현장이든 뭐하든 되게 밝으려고 해요. 그러면 속병 지금 생기는데. 얘기하면서도 지금 눈물 글썽이는데 애써 밝게.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혼자 독립하면서 더 혼자 속병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면 멘탈에 문제 오는데.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상담도 많이 하고 딱 서른 살이 되고 전 되게 어른인 줄 알았어요. 전 되게 어른인 줄 알았어요. 던지지 마. 이상한 걸 봐가지고. 아니 팔이 안 자라가가지고 내 달심이야? 팔이 길게? 사실은 제가 그 데릴 남편 오작도 할 때도 이제 강호 오빠랑 이렇게 현장을 딱 나가서 촬영하는데 형 홍대였어요. 많은 사람들에서 지금 촬영을 하는데 이제 플래시를 터뜨리고 막 예상하지 예상하지 못한 거니까 제가 갑자기 막 눈물이 흘리고 막 갑자기 맞구나. 심장이 뛰어가지고 울어요. 맞구나.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냥 현장이 너무 신기하니까 본 건데 제가 이게 너무 이게 조절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강호 오빠의 배려로 제가 그 강호 오빠 차에 타서 근데 너무 이게 스태프분들 다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촬영은 해야 되고 근데 그게 되게 밝은 씬인데 힘들어, 제가 너무 울으라고 부딪힌 거야 이제. 제가 이제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번 드라마 할 때 공항 씬에서 대륙이랑 이제 재회하는 씬에 많은 분들이 공항에 또 많이 나와 계신 거죠. 저희 드라마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제 도란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시선이 내려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아, 나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너 진짜 어린애 이제 어린 나이 아니잖아. 그리고 막 야, 너가 지금 경력이 몇 년인데 뭐 어린이 아이돌도 아니고 뭐 그런 걸 신경 써. 그걸로 징징대. 징징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아, 그치. 나도 이제 이런 걸로 신경 쓰면 안 되겠지. 이 정도 나이의 배우들은 여배우들이 다 겪는 것 같아. 맞아. 많이 겪더라고. 많이 겪어. 이번에 작품 또 사랑 많이 받고 좋은 사람들 만나면서 괜찮아졌어? 감정 이런 게? 사실 저 이번 작품을 하면서 되게 많이 나아졌어요. 진짜? 긍정적으로. 이미진 선생님도 그렇고 최수종 아버지도 그렇고 손님도 그렇고 한 번쯤 다 겪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드라마를 하면서 제일 많이 애교도 부리고 징징도 대고 했던 거예요. 확실히 선생님들 도움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저는 되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배우가 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감성과 이성이 다 공존해야 돼요. 50% 50%. 근데 이거 힘들지 사실. 근데 배우는 감정 쪽이 되게 많아요. 감성적인 게. 이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적절하게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가 봐. 쉽지 않죠. 이래서 이건 배우는 빨리 찾아야 돼요. 근데 예전엔 저는 그거를 안 믿었어요. 그 역할에 빠져 있다라는 게 오바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괜히 멋있어 보이고 뭔가 그럴듯해 보여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니더라고. 아니에요. 진짜 빠지는 네. 사람들이 있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는 들더라고요. 아, 배우는 힘들어. 네,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다음 작품 빨리 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도 갖지 말고 순리대로 그렇지. 물 흐르는 대로 이렇게 내 몸을 맡기면은 점점 진화하는 우리 배우 유희의 모습을 보지 않을까.